안녕하세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최은순입니다. 저는 제일 자신 없는 게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과 동반되는 인내와 끈기, 거기다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더한다면 기다림 힘들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유독 많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그려낸 윤기한 시인의 남옥시로 문을 열어봅니다. 남옥 윤기한. 떨어진 잎새 잃어 겨울비가 내립니다. 겨울을 책촉하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 밤. 혹시 그대 왔다 돌아설까봐 마을어기 한 그릇 나무그로 서서 기다립니다. 빗줄기 많이 반짝이는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 헛된 욕심들이 부질없단 걸 알았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그리움들은 겨울비 속에 남김없이 묻어야 함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며 지쳐가는 것이 삶이라는 것도 알기에 오지 않은 기다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겨울을 기다리는 숲속 나목들처럼 노을은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우니까요. 저는 윤기한 시인의 남옥시를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었습니다. 왠지 앙증맞고 왠지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기다림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말 부분까지 왔을 때 저는 울컥하는 기분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그렇지만 기다린다는 윤기한 시인의 사색의 공간에서 공간으로 듬뿍 빠져들어 봤습니다. 윤기한 시인의 사색의 공간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적 윤기한. 이그러진 삶 속에도 꽃은 피어나고 떨어지는 낙엽 위에도 태양은 비치더라. 기억 저편 또렷이 박혀있는 뒤안길의 몽해들. 다시 돌아가라 한들 암자 옆 돌부처처럼 스님의 연불소리에 두 손 모을 수 있으려나. 아님 사철 푸른 솔가지처럼 마른 솔잎 내려놓고 구르는 잎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나. 차오르면 비워내는 욕심 없는 달님처럼 온밤 꼬박 불 밝히는 길라잡이 등대처럼 빨랫줄에 등을 내준 마음씨 착한 바지랑대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낼 수 있으려나. 숟가락 내려놓는 날 누가 너를 기억해줄까. 길 위에 발자국 지우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흔적 지울 수 있기를. 윤기한 시인의 흔적이라는 시를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윤기한 시인을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사색을 공간이 이렇게 광범위하신 분인 줄 저는 사실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한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참 많이 추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